네, 국내에서 유통되는 금의 60%가량은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한 한국거래소 금시장이 문을 열고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길재섭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금거래 추정량은 한해약 110톤. 적지 않은 거래량이지만 이 가운데 60%가량은 음성적인 경로를 통해 거래되고 있습니다. 무자료 거래나 밀수가 이 같은 음성적인 거래에 포함됩니다. 당연히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음성적인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한 한국거래소의 금시장이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신뢰받을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마 금시장이 굉장히 크게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거래소의 금시장을 통한 금 거래는 1g 단위로 이루어지고 인출은 1kg 단위로 가능합니다. 거래되는 금은 한국 조폐공사가 순도 99.99%의 품질을 인증합니다. 금 거래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일반 상품 계좌를 개설하면 주식과 마찬가지로 금을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거래는 중개 영업을 수행하는 증권사와 선물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나 컴퓨터, 모바일을 통한 주문이 가능하고 1% 이내의 수수료와 15% 정도의 할인율과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 대신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붙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업자들이 금 시장을 통해서 활동을 함으로써 금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금시장 개장 첫날 시가는 그램당 46,950원, 거래량은 5,978g, 거래대금은 2억 8,075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금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줄어든 점은 시장 초기 활성화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KNN 길재서입니다.